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문 헬라어를 읽으면서 한번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읽습니다. 직역을 하면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더라. 미완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더라. 미완료입니다. 우리가 그 번역 성경과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의 이 직역과 비교해 볼 때에 미완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미완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미완료라는 것은 상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를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을 미완료라고 하는 것이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이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즉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표에 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치사 해석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제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역시도 모든 영어 성경이 한 성경도 빼놓지 않고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with라는 전치사를 한글로 번역한다면 함께입니다.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것도 완료적인 상태가 아니라 미완료적인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인데 시작 안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그 시작 안이라는 것은 나의 시작이었고 그 구체적으로 나의 시작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시작이다. 즉 내가 전능자가 되기 위한 그 사역의 그 시작이다라는 말씀 가운데 시작 안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그 말씀이 있더라. 즉 미완료적으로 있는 그 말씀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작했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하늘 안에 계신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그 삼위일체라는 말의 개념은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존이라고 했고요.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면 하나님과 크리스토스 예수스 아들과 성령 이것을 삼위일체다. 그분 세 분이 다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다. 알기가 힘들다. 우리의 3차원적인 우리의 그 지식, 우리의 그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부분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금방도 얘기했듯이 삼이라는 것은 보일 수 있는 실체가 될 수 있는 실존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면 곱하기의 개념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뭡니까? 1입니다. 곱하기의 개념입니다.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일곱 날을 얘기할 때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분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분수의 개념입니다. 분수의 개념.
그러니까 한 날 안에 다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하나 되어 있는, 그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하나 되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한다? 실체로 존재한다. 실존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삼위일체 대신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이제 땅의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또 하나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하늘 삶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떤 다른 것,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삼위일체가 내 안에서 뭐가 되어져 있다? 하나 된 삶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무엇이냐?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곧 삼위일체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종노릇을 했다고 하죠. 그럼 본질상 하나님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진 자들을 요한복음 10장 33절이었던가요? 거기서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았더냐? 신들이라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 삶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크리스토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영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삼위일체화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화가 되어졌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화가 되어졌다. 하나님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미완료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졌다? 완료 말씀이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완료된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밑에 부분에도 이야기 됩니다만은 로고스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졌다? 흐레마라는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입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해설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를 우리는 하나님 되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는데 둘째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해서 이제 연합되어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곧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완료된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시작 안에는 어떤 상황으로 있었다? 미완료적인 상황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에게 도착했을 때 너는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 안에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완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숨겨져 있었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비밀은 나의 삶이 되어졌고 그 비밀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열린 것이죠. 계시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완료의 말씀과 완료된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저번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다섯째 날까지의 옛 계명을 뭐라고 한다? 미완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럼 여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육신 안에서 이제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탄생되어지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부활하고 그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말씀은 미완료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내가 네 삶에게 세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네 삶이 시작에서부터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옛계명을 가지고 있으니. 근데 옛계명을 가지고 있으니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입니다. 즉 미완료 말씀. 미완료 말씀이 무엇이다? 옛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옛계명. 계명으로 얘기한다면 옛계명이 미완료의 말씀이었다. 그 옛계명은 네 삶이 어디부터요? 예. 아포아르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에나르케라고 하죠. 그죠? 예. 아포아르케. 아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해가 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그 죄와 법 아래에서 생각하던 계명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계명의 말씀과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삶이. 8절, 내가 다시 네 삶에게 생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네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명은 옛계명인데 다시 네 삶에게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식으로, 다른 흐레마로, 다른 해설로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2537번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헬라어 단어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새롭다, 새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했을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롭다 라는 것과 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에서도 보면 네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오. 그래서 뉴 테크놀로지 뭐 네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좀 유식한 얘기 할까요? 네오 나치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나치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오스라는 것도 역시 새로운 것인데 그 네오스라는 것과 카이노스가 영어 성경에서나 한글 성경에서 다 그냥 새롭다, 뉴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것에 대한 뭐 전혀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는데 그럼 어떤 새로운 것이냐? 네오스라는 것은 영의 의미입니다. 영. 영어로는 영. 젊다. 젊다. 영.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영은 더 늙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늙어져야 된다. 즉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굳이 번역한다면 젊다. 젊다. 젊은 것이다. 그러니까 젊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 새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날로 뭐 돼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변화되어지는 새로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오스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New Technology 하면 뭡니까? New Technology.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 마켓에 소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윈도우도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뭐 옛날에는 윈도우 7부터 그죠? 그전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윈도우 XP 그죠? 윈도우 7 지금 뭐까지 나와 있습니까? 윈도우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다 계속 뉴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XP가 나왔을 때는 그게 뉴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윈도우 7이 나오니까 이제 윈도우 7이 뉴 테크놀로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점 새로워져가는, 예, 성숙해져가는 이런 것을 이제 네오스라고 하는 것이고, 카이노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했을 때 이제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완료된 것이고 종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카이노스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되어진다, 안 된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 그런 얘기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이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비치지 말라라는 얘기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 완성이라 되어 있는 것이 그 플레나원에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도 가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최고의 법. 그러니까 그 세계명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완료되어진 말씀을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계명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자 했으나 사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옛계명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랑을 해놓고서도 그게 사랑인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계명 아래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계명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을 때에, 아하, 금방 되겠듯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게끔 하는 그 최고의 사랑, 최고의 율법 행위,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의 이 옛계명은 미완료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옛 계명이, 미완료되어진 이 옛 계명의 말씀이 새 계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과거의 옛삶과 옛사람을 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완료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소유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이 말씀은 반드시 출발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은 진실로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스를 전파하니
유다이오스 삶에게는 진실로 덧시오, 헬렌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나, 초청받은 자신 삶에게 유다이오스 삶과 헬렌 삶 모두에게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전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미완료의 말씀입니다. 미완료의 말씀이 완료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멸망하는 삶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사랑의 의미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칭 의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고 장님이고 귀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나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 삶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자는 아직 비완료적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 말씀을 소유되어진, 완료된 말씀을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이오스라는 것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렌이라는 것은 지혜를 찾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지혜와 어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할 것이냐? 그 실존은 크리스토스시오. 그 지혜는 크리스토스이십니다. 즉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소유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그 자가 실존이요, 그 자가 지혜를 찾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말씀이 내 안에서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완전히 너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창조 자국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삶의 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십자가 안에서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통과로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게니라.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어떤 할례나 무할례도 힘이 없으니 오히려 새로운 창조니라. 새로운 창조다. 우리가 그 창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라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다 하면 먼저 선택하다, 먹이다, 자르다, 명백하게 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첫사람 아담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따질 때는
첫사람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일곱 날의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한 날에서 몇째 날까지 상황이었습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어떤 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법을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합니까?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옛 계명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법인 옛 계명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를 뭐하는 법이라고요? 정죄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죠.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겟나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운 자, 다윗의 세운 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란 말이죠. 탄생의 책. 그 책은 옛 첫사람의 상황에서는 어떤 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책입니다. 왜? 미완료적인 말씀.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해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까? 돌비에 세워져 있다. 돌비에.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데요? 신비,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책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나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망책이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지만 사망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못 되어졌단 말이죠. 그 책이. 예. 책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 책이 나에게 완전히 이해되어져서 이 책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졌을 때 그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책. 이것을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크리스토스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된 자냐? 생명책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내 안에 탄생하죠. 즉 미완료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료를 향해서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토 예수께서 내 안에 탄생하시고 그 탄생한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뭐 되어집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되어진 나는 어디 가운데 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임재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통과되어져야만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어디에서 힘을 썼다고요? 복음 안에서 함께 labor, 함께 해산의 고통을 함께 하였고 나와 함께 동역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면서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뭡니까? 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산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조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죠. 신분이 전혀 육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영혼곧 뭡니까?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흐레마였습니다. 흐레마. 그러니까 흐레마가 곧 생명이요 영이고 이자가 뭡니까? 완료된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내 안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뭐였습니까? 모반, 반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나의 사상을 뭐 해야 됩니까? 반역해야 됩니다. 모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마리아라고 하는 나의 몸을 통해서 어디에서 탄생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트, 집이었죠. 레헴이 이제 떡이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전쟁하다라는 곳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뭡니까? 전쟁하는 집에서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입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겨야죠. 어둠을 빛이 이겨야죠.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 다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빛으로서 충만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빛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이 세상에 있었다. 그것도 역시 미완료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9장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9절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어져야 생명으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죠. 즉, 내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탄생을 얘기할 때 2018년 전에 태어난 그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 마지막 아담이 내가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화 되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오늘날 넷째 날, 다섯째 날, 2018년 전에 그리스도스 예수가 이미 탄생되었다고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비디오를 듣고 계시는,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면 아직 여러분은 크리스토스 예수를 역사적으로 밖에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아직 넷째 날, 다섯째 날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져야 됨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초림 예수를 만나는 시점이 여러분의 귀에 이제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2018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마리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계시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푸니마스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즉 성경은 육적인 것이 아니요 역사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의 성장 과정, 나의 구원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거짓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와 같이 사망에서 와서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사망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 안에 있는 이 자는 초림 예수를 만났고, 또 뭐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재림 예수가 그 안에 만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임재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인데 한글 성경에는 임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강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림, 강림한다. 그 영어에는 presence라고 되어 있지 않고 co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ing, 온단 말이죠. coming, coming. 그렇죠. 그분은 내 안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영으로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에판겔리아로 오십니다.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초림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입니까?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크리스토스 예수스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영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크리스토스 예수가 우리보다 앞서셨죠. 성경은 이와 같이 영적인 책입니다. 초림 예수를 만나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의 임재인 재림 예수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재림 예수, 즉 우리가 영어로는 세컨드 커밍 한다고 하는 그 예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와 같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예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생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의 생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도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진 것이다? 완료된 말씀이 되어진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것이다. 살려줄 수 있는 영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저의 삶이 이 기준으로 열을 지어 나갈 것이니, 스토이케이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열을 지어 나갈 것이니 저의 삶에 접하여 평강과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접하여 이것이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남은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시간에서, 그는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서 아무도 내게 수고 삶을 곁에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내 몸 안에 주 예수스의 찌른 자국 삶을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찌른 자국,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찌른 자국이 있습니다. 찌른 자국. 그 찌른 자국, 그 흔적.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말로 14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도 찌른 자국을 가지고 있죠. 어떤 자국입니까? 666이라고 하는 찌른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찌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다.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144천, 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찌른 자국 삶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뭡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은 666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은 144천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 삶의 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은혜가 내 삶의 영과 결합될지어다. 결합될지어다.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된 삶이요. 아멘. 흐로메로부터, 즉 흐로메라는 건 로마, 강함으로부터 칼라테스, 젖과 같이 희다, 칼라테스를 향하여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접하여서 내 몸 안에 주 예수스의 찌른 자국 삶, 이 삶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 마지막 아담, 즉 생명책이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완성한 씨를 가진 남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남편. 그러니까 우리가 한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무엇으로 살아왔냐면 내가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남자. 근데 여섯째 날에 그 남자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되어야 그 씨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니까요? 탄생하니까요. 탄생하니까요. 그 탄생해서 내가 남자를 생산하죠. 그죠? 내가 남자를 생산한다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도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열 달 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뭐로 탄생하냐면 아들로 탄생을 합니다. 아들.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만국으로, 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의 뭡니까? 분신입니다. 분신. 그러니까 아이가 나요. 내가 어머니라고요. 집사님의 자녀분이 바로 집사님이신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고 아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를 내 안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크리스토 예수와 이제 하나 되어지는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토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들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나는 남성으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 여성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남성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뭐가 되어진다고 이제 다시요? 어머니, 세상한 나로서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남성 아이가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남편, 완성한 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살다가 남자로 살면 안 되죠. 그죠? 계속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이제 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탈바꿈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남성으로 살아야 됐습니까? 여성으로 살아야 됐습니까? 여성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남성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자가 준 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일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얘기를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고 아들의 책이고 그 하나님과 아들의 탄생의 책이 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씨, 그 말씀을 가진 남편으로 완료되어지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장을 얘기하고, 15절은 얘기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연결된 지식과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에피! 연결입니다. 그노시스. 연결된 지식과. 연결된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전체가 다 뭐에 대해 있어야 된다? 연결된 지식으로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지식. 또 다른 말,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연결된 소식. 소식을 들어야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지식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되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되어진다고요? 구원 받을 것이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지식과
믿음의 하나됨에 이르고자. 자, 여기 그러니까 그 고의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들어서 연결된 소식을 들어서 연결된 지식을 가져서 그렇죠? 믿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하나됨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로의 삶, 그것이 다 나에게 뭐라고요? 연결된 지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결된 지식. 그들의 삶이 다 내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삶이 그들의 삶과 동일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됨에 이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완성한 남편이 되어진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에는 아네르텔레오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네르텔레오스. 즉 텔레오스는 완성된 자, 완성된 자, 끝에 도달한 자, 목표에 도달한 자. 아네르라는 것은 남자, 남편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내를 하면은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장성한 남자를 말합니다. 장성한 남자. 그 장성한 남자는 그러면 뭐를 갖고 있습니까? 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남자가 되어줘야 씨를 갖고 있고 그 씨를 다른 자에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자는 또 누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요 밑에 이제 남편 된 삶과 아내 된 삶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씨를 갖고 있는 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그래서 남편입니다. 그 씨는 누구니까요? 크리스토스 예수 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한 남편에 이르고자 크리스토스 예수 씨의 충만의 성숙함의 분량에 이르고자 도달하기까지 이는 내 삶이 더 이상 사람의 기만 안에서 미혹에 결합된 방법을 향한 간교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미숙아 삶이 아니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지식과 믿음에 하나 되어진 완성한 남편, 크리스토스의 충만의 성숙함의 분량에 이른 자는 사람의 기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혹에 결합된 방법, 간교함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대풍의 선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일은 이 완료된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고 안 떨어집니다. 그 과일은. 그래서 미숙아 삶이 아니려 합니다. 이 미숙아라는 건 네피오스라고 했습니다. 네피오스는 말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네. 부정의 네였죠? 피오스, 에포, 말하다. 그래서 not speaking, 말하지 못하는 것을 미숙아라고 했습니다. 15절, 오직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삶을 그에 이르도록 자랄지니 그는 머리시니 크리스토스라 했습니다. 크리스토스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머리까지 자라야 됩니다. 머리까지. 완전히 그와 그의 충만함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둘 수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고스라고 그랬죠. 멍에를 같이 메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공동 고난, 그죠? 공동 영광, 공동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그 자가 남편된 삶,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 남편된 자입니다. 그가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은 일곱 왕이다. 산이 머리고 머리가 왕입니다. 그래서 일곱 남편된 삶과 아내된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삶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된 삶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이 크리스토스 또한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으니 그는 몸의 구주이시다. 오히려 교회가 크리스토스께 복종되듯이 이와 같이 아내된 삶도 모든 것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남편 삶에게 복종되어야 한다. 남편된 삶이요. 내 자신의 아내된 삶을 사랑하기를 크리스토스 또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가 교회에게서 초월하여
그 자신을 곁에 넘겨주셨던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크레마, 해설 안에서 물의 목욕으로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려 함이요. 얼룩이나 주름이나 어떤 이런 삶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자신 곁에 세우사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에베소서 5장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예, 이 고린도전서 11장 얘기와 이 얘기를 결합해 봅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씁니다. 이 남자. 여기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귀네입니다. 귀네. 귀네라는 단어는 여자이자 뭐라고 하냐면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아내. 그 다음에 여기 남자라고 하지만 아내르는 뭐라고요? 아까 장성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내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혼동되어지고 있는 것이 귀네하고 아내르라는 단어와 아렌, 아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게 남성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딜로스라고 하고 있는 델류스, 아, 델류스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는 여성입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로 잘못 번역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남자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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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라는 것은 이렇게 케팔레라고 돼서 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게 남자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잡아주고 계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아버지가 또 이렇게 잡아주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렇죠?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의 말씀 삶을 들었고 그 말씀 삶을 내가 너에게도 전해 준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를 보면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크리스토스 예수는 뭐라고요? 중보를 하나시다 이렇게 하면서 중보시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크리스토께 뭐하려 합니다고요? 중매하려 합니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남편인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중매자, 중매자고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너를 뭐라고요? 순결한 처녀로요. 순결한 처녀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정결한 정절을 지키는 자다. 정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 처녀입니다. 처녀. 아까 마리아가 뭡니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 어떻게 순결한다고요? 교회를 뭐 안에서요? 해설 안에서. 그럼 해설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그죠? 해설 안에서 물의 목욕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게 하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내시가 내시 또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궁을 임금에게 데려가기 전에 뭐 합니까? 물의 목욕으로 깨끗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러죠. 모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자라는 것이 뭐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매하는 자입니다. 중매하는 자. 그러니까 여자와 크리스토스 예수스 사이의 중보는 남편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이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것이 어떻게 머리가 되어지는, 무엇을 통해서 머리가 되어진다고요?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이제 남자가 되어진다는 것도 뭐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도와 예수스, 우리 그 사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뭡니까? 크리스도스 예수스에게는 이 남자가 또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 처음 듣고 처음 이해할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성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상대와 관계에 따라서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자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남자가 남자 여자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삶 머리와 아내 된 삶 몸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미완료된 말씀이 완료된 말씀으로 성장해 내 안에서 성장되어져가는 과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미완료된 말씀이 이제 완료된 말씀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씀이 프로스톤 떼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하는 것이니까 뭡니까? 동작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얘기를 했을 때 그 엘 얘기도 했습니다. 엘이 전치사일 때는 프로스의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는 프로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엘의 전치사 엘이 무엇을 향하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가 되기 위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톤 떼온이라는 건 누굴 향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이 완료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뭐 하는 것입니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도착한 것이 금방 우리가 공부한 미완료적인 말씀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된 자, 즉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된 것입니까? 프로스톤 떼온을 통해서 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면서 함께 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작이 뭐냐? 프로스라는 것입니다.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성경에서 함께라고 한다면 전혀 그것은 동작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된 상황, 그죠? 정적인 상황이지 동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ith라고 한다면, 함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자, 이 프로스가 쓰여진 곳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프로스톤 파테라, 즉 아버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월 명절 전에 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결합하여 가시려는 그의 시간이 이른 줄 아셨고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속한 삶을 사랑하시되 저의 삶을 완성에 이르도록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이 번역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유월절 명절 전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파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첫 유월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서의 유월절은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그 패사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ass over. Pass over. 이 pass over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또 exemp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Exemption. 그러니까 pass over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나 pass over라는 건 뭡니까? 이게 어떤 것이 있으면 예, 딱 장대뛰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over라는 건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올림픽 때 그 이신바에바라는 옛날에 그 러시아 선수가 장대뛰기의 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를 탁 넘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한다는 건 통과하는 것이고 over, 이렇게 넘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 무엇이었냐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Exemption,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제. 그러니까 면제해주신 건데 언젠가는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냥 묵과해 준단 말이죠. 넘어가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유월은 히브리어의 패사흐가 파스카로 바뀝니다. 파스카. 그러니까 동사는 파스카, 명사는 파스코입니다. 유월은 파스코. 그래서 파스카라는 말은 고난받다라는 뜻입니다. 고난받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먼저 연결된 지식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앉아서 들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트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명상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암기도 좀 할 건 해야 되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의 유월절과 넷째 날이죠. 출애굽기의 넷째 날의 유월절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즉 옛계명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잠깐 유보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유보됐습니까? 형 집행이요. 우리는 사망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자는 뭐 된다고요? 사형이다. 죽는다. 근데 당장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가 집행이 뭐가 된 겁니까?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유보. 네.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언제? 여섯째 날에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뭐 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어진다고요? 감옥을 탈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옥을 탈출하는. 그래서 유월 명절 전에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십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시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의 삶을 어디에 이르도록? 텔로스, 완성에 이르도록, 즉 끝에 이르도록. 어디에 이르도록이요? 마지막 아담에 이르도록. 그 미완료된 말씀이 완료된 말씀에 이르도록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르쳐서 하나님 되게끔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성에 이르도록 어떤 완성이요? 아까 말한 완전한 남자에 이르도록 텔레이오스 아네르 텔레이오스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금방 전에 보면은 해설 안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물의 목욕으로 깨끗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찬에 발생하는데 중간디포, 중간디포는 항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만찬이 발생하는데 마귀가 이미 그를 곁에서 넘겨주려고 시몬의 유다스 시몬이라는 것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의 그 씨뿌리는 부위에서 보면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듣습니다. 길가밭도 들었고 돌짝밭도 들었고 가시덤불도 들었고 좋은 밭도 다 들었습니다. 들음에 유다스. 유다스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즉 실존이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가 실존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카리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스카리오 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가롯, 한국말로는 가리옷, 가리옷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오테스 하면은 마주치는, 바닥 가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주친다라는 것은 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하는 그런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유다스 이스카리오테스의 마음 안으로 던졌더니 마귀가 예수 크리스토스를 넘겨주려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모든 삶을 손삶에 이르도록, 모든 삶을 어디에 이르도록요? 손삶에 이르도록. 손이라는 것은 야드라고요. 야드. 헬라어 히브리어로 야드. 야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역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뭘 합니까? 레위기서 16장을 보면 안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아까에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크리스토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게 손삶입니다. 그것이 손삶을 받는 것입니다. 손삶에 이르도록 그에게 주셨던 것과 그가 하나님에게서 분리하여 나왔다가, 주님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나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 아버님께 분리하여 왔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난다, 물러가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분리하여 나왔다,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나온 것은 무엇이다? 유월 고난을 통해서 그 제자된 삶을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